제가 지난번에 모자 R라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게 영상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제가 굳이 어떤 제품을 다른 특정 제품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. 그러면은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더 낫고 어떤 것이 못하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그냥 플레이하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거잘 못해갖고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제가 지금 그 알펙터 2를 하고 있는데,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자 제품들이 어떤 성향이 약간 좀 부드러운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드백 좀잔 효과들이 좀 많고, 좀 진동도 있고, 디테일이 좋은 피드백을 갖고 있는 게임들에서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. 네. 다만, 아세토 컴패에서는 약간 조금, R라인 했을 때 조금 약간 무디다란 느낌이 들긴 했어요. 컴패에서는 그 컴패의 어떤 피드백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다 목이 오 잡았어.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제품이 마치 꼭 되게 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그 신매직 알파를 리뷰를 할때그 PSR에 가갖고 그 심큐브랑 같이 비교를 했단 말이죠. 근데 거기 계신 분이 저는 별로 다르게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곧바로 시뮤큐브를 사용하시고서는 차이가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마찬가지예요. 어떤 정말 뭐 성능상에 어떤 정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. 네.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모자의 그 R16을 가지고서는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R16은 뭐 이름 그대로 이제 16뉴턴미터짜리 제품이죠.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도 그 R9을 사용해서 똑같이 R팩터를 하다가 이제 이 R16을 연결해서 지금 해보고 있는 건데, 모르겠습니다. 그냥 심리적인 뭐 플라시보일 수도 있는데요. 딱 지금 딱 그, 미안! 느낌이요. 조금 더 그냥 난것 같아요. 이게 좀더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? 좀 피드백이 다 디테일하게 느껴지면서도 좀더 정숙하다고 해야 될까요? R9보다 아무래도 얘가 좀 힘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힘을 낮춰서 쓴다 하더라도 피드백들이 정갈한 느낌이에요. 지금 현재 제 그냥 뭐 느낌 상으로는요. 그런 게 있죠. 어떤 힐이 어떤 힐의 최대 어떤 뭐 약한 힐이 힘이 약한 힐이 있고 힘이 큰 이제 힐이 있다고 치면요 토크가 약한 힐이 최대 토크 근처에서 계속 힘을 내주고 있는 것보다 토크가 더 강한 힐이 그거보다 좀 낮춰갖고 거기서 힘을 내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더 안정적이거든요. 힘을 내주는 느낌이요.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그냥 뭐 제가 플레이하는 그냥 느낌상으로는요. 뭔가 좀 정갈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. 이게 진짜 가끔 유튜버들 해외 유튜버들 보면요 이렇게 막 게임하면서 막 설명하고 얘기하잖아요. 대단한 사람들이에요, 진짜 사람들. 되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모바일 앱이 있어요. 아, 연결도 되게 잘 되네. 피드백이나 설정 다 바꿀 수 있습니다. 곧바로 적용됩니다.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. 이런 건 편해요, 진짜. 자, 이렇게 모자가 공격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출시하고, 이렇게 뭐 앱이라든지 편리하게, 깔끔하게 이렇게 뭐 패키징이나 이런 거 보면요. 대충 뭐알 수가 있거든요. 그 회사가 뭐 이런 어떤 대중들이나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,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, 기대가 되는 회사이긴 합니다. 그동안은 파나텍하고 시미큐브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양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어휴. 타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목적이 있죠. 해당 그 파나텍과 시미큐브가 너무 고가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더 저가의 제품들을 팔자. 약간 요런 포지셔닝을 잡고 있다라는 게좀 느껴져요.
뭐 그래서 제품 뭐 패키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좀 뭐 실제 제품이 괜찮더라도 좀 허접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전반적으로 지금 모자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모자가 단순히 그동안 다른 뭐 중국 회사들처럼 그냥 우리는 파나텍이나 심큐브의 어떤 저렴이 버전이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좀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느낌, 뭐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지만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운전대도 이거 새로 제가 포뮬러 나온 거 빌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이거 LCD는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놓고 안 해놓고 지금 작동 안 하는데, 어쨌든 제가 뭐 그 전에 테스트 해봤는데 작동 잘 되고요. 괜찮습니다. 전반적으로 또 이게 또 이 그립 부분이 알칸타라나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것도 극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사실 뭐 그 공감돼요. 왜 그러냐면 집에서 하는데 이거 굳이 뭐 장갑까지 끼고 하는 건 좀 귀찮긴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고문지 가족인지 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. 그립 되게 좋고요. 그 대신 이제 그 전에 있던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게 30cm인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포뮬러 사이즈죠. 그래서 한 2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약간 작습니다. 만듦새도 상당히 좋고 상당히 탐나네요. 그리고 요 운전대가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. 야 미안해. 이 킹릴리즈가 신매직이나 아니면 그 뭐지? 그것들하고 이제 킹릴리즈가 완전히 같거든요. 그냥 꽂으면 됩니다, 얘도. 그러니까 꼭 모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휠베이스에도 이 운전대를 꽂으면 되고, 이제 버튼이나 이런 LCD들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USB로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어요, 지금 후면에. 그래서 다른 휠베이스하고도 호환이 된다라는 거, 뭐 이런 거 많이 신경을 쓴 거죠. 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자가 제가 좀 마음이 찔려갖고 지금 영상 만드는 거예요.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사실 뭐 그런 의도는 아닌데 뭔가 좀 너무 막 이상한 제품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나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. 근데 실제로 쓰면은 괜찮습니다. 그런데 자 지금 R16 같은 경우 이 디자인을 보시면은 모르겠어요. 이 디자인에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그 디디 휠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공장 감성이잖아요. 네,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하고자 조금 어떤 대중적인 취향에 맞추려고 좀 이쁘게 어떤 하우징을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. 이거 뭐 사람에 따라서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으니까 뭐 성향이 다르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,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. 디자인이 기능을 방해하거나 해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전 옛날에 나왔던 그 아이폰 3G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하는데, 그 다음에 아이폰 4가 나왔을 때 완전히 그 각진 형태로 나왔단 말이죠. 뭐 이쁘긴 해요. 이쁘긴 한데 아이폰 3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곡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놓칠 일이 많지가 않았는데, 각이 지니까 이제 손바닥하고 닿는 면적이 줄어든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. 그립감도 아주 안 좋고. 이쁘긴 이쁩니다. 하지만 아주 필수적인 기능을 희생을 시켰잖아요. 전 그런 디자인은 별로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이 피트 안 들어. 자, 이 힘이 센 디디들 사용하실 때는 자 운전대 놓으셔야 됩니다. 네, 다칩니다. 이렇게 큰일 나요. 지금 모자 제품들이 전부 다 사이드 마운트가 안 됩니다. 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사이드 마운트를 선호를 해요. 왜 그러냐면은 사이드 마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휠베이스가 얹혀져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게 된단 말이죠.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냐면요, 약간 이 휠베이스가 좀 아이솔레이트 된다라는 느낌이에요. 어떤 진동이라든지 얘에서 오는 효과들이 거치되어하고 이제 붙어갖고 어떤 같이 막 좀 흔들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좀 섞인단 말이죠. 조금 퍼지해진다고 해야 되나? 그 사이드 마운트를 하게 되면은 얘가 갖고 있는 순전히 얘가 만들어내고 있는 효과들이 완전히 분리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명확한 거죠, 그러니까. 그래서 저 많은 분들이 사이드 마운트를 선호를 하는데 사이드 마운트가 안 된다라는 거.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그 사이드 마운트 부분을 제외하고는
일반적인 뭐 DD 휠 베이스로서 사실 뭐 제가 부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다 비슷합니다. 제가 진짜 여러 가지 많이 써봤는데요. 비슷비슷해요 다 진짜. 제가 지금까지 써본 뭐 DD 휠 베이스 중에 아주 몹쓸 물건은 없었고 제가 또 진짜 몹쓸 물건이면 영상 올리지도 않습니다. 네. 정말 이렇게 게임하시면서 이렇게 막 설명하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. 정말 대단하시네요. 네.